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. 네, 얇아서 잘 마르더라고요. 잘 마르니까 초록펄씨를 펴놓은 것 같죠? 네. 우와! 어머머! 이것 좀 보세요! 제 얼굴이 가려질 듯 말 듯! 가려질 듯 말 듯! 사이사이 다 보이시죠? 와, 얘는 말려도 결이 그대로 살아있네요. 자, 드디어 말린 감태 완성입니다! 감태는 생으로도 말린 것으로도 먹을 수 있어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. 뭐니 뭐니 해도 전을 빼놓을 수 없겠죠. 굴을 넣은 전과 계란과 고추로 예쁘게 색을 낸 전 두 종류를 만들었고요. 왜 예쁘게 만드셨네요. 감태가루를 넣고 주먹밥을 만들어 말린 감태로 감싸면 독특한 맛을 냅니다. 이거 김밥이 아니라 감태밥인 거예요. 그렇죠. 활용도가 참 좋은데요. 굴과 감태만으로 맛을 낸 두박하지만 시원한 감태국까지 정말 산나물로 살인 듯 파란 밥상이 완성됐습니다. 꽃바구니 옆에 끼고 왔더니 봄 밥상이 차려졌네요. 맛있어요? 이게 속재료가 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. 감태가 딱 감아주니까 진짜 향이 있으니까 좋죠. 어머머, 김밥이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는 거예요? 예.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그렇죠? KBS